그래도 마지막은 우리 태산 장례식장 이용하겠네요. 최 교수님, 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최 교수가 사망 선고하고 배도 빼세요. 안 돼요, 교수님. 어서 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동생이랑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편하게 쉬세요. 우리 열심히 살게요. 언제까지 내가 나서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살펴봤어야 했는데. 이사장님, 병원장 자리가 공석인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공석이다 보니 이런저런 소리도 나오고 이렇게 작은 일까지 이사장님께서 직접 신경 쓰셔야 하니. 병원장을 뽑으라는 겁니까? 어찌 제가 감히? 꼭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사장님께서 조금이라도 덜 신경을 쓰시려면 이사장님 마음에 쏙 들게 일하는 사람이 병원장이 돼야죠. 제가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진짜 열심히. 그래서 여기가 어디라고? 저도 태산에서 20년 의사짓 하면서 여기 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네 지금 그게 무슨... 이 교수님, 됐습니다. 예. 그래, 사망 선고는 했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습니까? 그렇게까지라. 의료는 서비스입니다. 돈 많고 잘난 사람이 좋은 서비스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런 환자들 다시는 태산에서 보기 어려울 겁니다. 이사장님! 그게 싫으면 나가셔야죠. 아무렇지 않게 다음 환자 받을 준비하는 내가 참 싫다. 싫다 싫다. 벌써 몇 년째냐? 그런 말이라도 해야 여기서 버티지. 그래. 일이 능숙해진 거지 감정이 능숙해진 건 아니니까. 좀 무덤덤해진 줄 알았는데.
오늘은 정말 못 견디겠어. 못 견디겠으면 말해. 참지 말고. 뭐? 내가 도와줄게. 흉부외과 구희동 과장님, 실망이야? 왜 또? 과장이 뭐야? 과의 장 아니야? 대빵? 나도 괴롭거든. 흉부외과 개판이라는 소리나 듣고 내가 자존심 다 무너졌어. 근데 왜 아까 뭘 하려다가 말았어? 난 아빠가 아까 이사장님하고 한판 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밀었어? 힘도 없는 애비를? 그럼 어떡해? 내가 나가? 넌 안 되지. 교수 돼야지. 제가 빨리 교수라도 돼봐. 내가 이사장 들이받고 나가버릴 테니까. 정말? 그럼 임마 나는 뭐 좋아서 쫓아다니는 줄 아냐. 그래? 내가 나중에 내 실력으로 꼭 교수 될 테니까 지금 가서 들이받고 와, 그럼. 난 늘 마음이 편한 줄 아냐. 마음이 안 편하겠지. 눈앞에서 환자를 잃었는데. 아빠가 그랬었지. 살린 환자보다 잃은 환자를 기억하라고. 내가 그랬어? 그랬어. 아빠가. 힘내, 구과장님. 저 가요. 저 자식. 내일 진우 오면 어머니 요양병원으로 보내라고 하시네요. 그래도 마지막은 우리 태산 장례식장 이용하겠네요. 꿈꾸던 태산은 이제 없어요. 태산은 아빠가 꼭 필요했는데. 널 수술시키기 위해 최 교수 딸의 검사 결과를 조작한 형님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도 하지만 팬은 어차피 만성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지치면 안 된다고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늘 말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병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그 교수님. 결국 나한테 하는 말이지. 인공호흡기 물고 몇 달이고 거북이 걸음으로 버티는데 그런 환자들 이제 태산에서 못 볼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죠. 최 교수는 왜 말이 없어? 이사장 뜻에 정말 동의하는 거야? 다들 최 교수 변했다고 해도 난 이해했어. 최 교수가 퇴사나 와서 어떻게 지냈는지 다 아니까.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안 그래? 송 교수님,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수술 끝나면 불안해서 집에 가느니 차라리 병원에 있는 게 편하다고 하셨죠. 두 발 뻗고 편히 자본 적이 언젠지 모르겠다고. 핸드폰만 올려도 내 환자 잘못됐는 줄 알고 덜컥 겁부터 난다고. 진우 어머니, 애초에 가망 없는 환자였습니다.
무슨 애? 그런 환자를 수술하는 순간부터 모두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가뜩이나 사람 없는데 젊은 선생들 거기 매달려서 지쳐가는 거 보면 안 미안하십니까? 교수님 그만하십시오. 내 말 틀렸습니까? 최석한 저는 정말 변했구만.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람을 단단히 잘못 본 것 같네. 박 선생 먼저 갈게. 교수님, 교수님. 이게 교수님이 원하는 태산입니까? 그래, 이게 내가 원하는 태산이야. 그럼 이제 저도 교수님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배드는 8개고 палате 8 кровати. 24시간 3교대로 전문 간호사들이 환자를 돌봅니다. 특별한 메디스트라 заботятся о своих пациентах 24 часа в сутки, 3 смены. 자, 이제 저 수술방으로 가보시죠. Сейчас предлагают пройти в операционную. 이번엔 또 어디서 누구를 데려온 거야? 이사장님이 러시아에 심장 센터 세우려고 하나 봐. 스바시바. 나한테 한 거야? 알아? 러시아어. 최 교수님 러시아 환자 수술이지? 요즘엔 다른 환자 잘 받지도 않고 아주 글로벌하게 노시네. 돈이 되니까. 그럼 우리도 글로벌하게 놀아볼까? 어떻게? 우린 아랍권 쪽으로. 그쪽에 부자들 많잖아. 아니야. 괜히 걸리면 깨진다고. 아빠도 요즘 이사장님 피해 다녀. 어? 오늘 둘러보니 어떠셨습니까? Что вам понравилось сегодня в этой больнице? Я просто поражен высокими технологиями и системой медицинского обслуживания. Я просто в восторге. 시술이 아주 좋고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하십니다. 이 러시아에 설립될 심장센터는 예. 최 교수. 우리 태산의 스타 서전 최석환 교수입니다. Светило местной медицины профессор Чесокан. Очень приятно. Очень приятно. Очень приятно. Очень приятно. 에휴, 얘 최 교수 얼굴 쳐다보기도 힘들어. 너무 높은 곳에 계셔서. 그래서 회진도 잘 안 드세요? VIP 병실만 다니신다. 이제 뭐 일반 환자들 수술 거의 안 들어오시는데요, 뭐. 이사장님이 내려온 환자들 수술하기도 바쁘신데요, 뭐. 수술방에서 원래도 무서우셨는데 요즘엔 더 무서우세요. 실수 하나만 해도 쫓겨날 것 같아요. 송 교수랑도 서먹해진 거 봤지? 그래도 제일 가까웠는데 송 교수가 많이 섭섭했을 거야. 안 그래도 송 교수님 그날 이후로 계속 기운 없으셔가지고 저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아니 근데 건생 왜 아무 말이 없어? 저한테 무슨 말이 듣고 싶으세요? 아니 난 그 이번에도 최 교수 편 드나 하셔나 궁금해서. 편 들고 말고가 어딨어요.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저봐 저봐. 절대 최 교수 욕은 안 해요. 욕은 해서 뭐예요. 자기 가치관대로 사는 거죠. 병원 분위기 뒤숭숭하니 정말 마음에 안 드네요. 러시아에 심장 전문 병원을 세우기로 했어. 나라가 커서 그런지 지원해주기로 한 액수가 제법 돼. 우리 쪽에 걸리는 것들이야 한민식 후보가 당선되면 다 해결해 줄 테고. 일이 진행된다면 자네가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 네. 이 박태수.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쩔 생각이야? 환자 외에는 관심이 없는 친구입니다.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한 배에 태울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네. 아, 이식 대기자들은 잘 관리하고 있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만 봐선 안 돼.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예상치 못한 경쟁자가 나타나서는 안 되네.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번엔 러시아네요. 작은아버지가 처음으로 해외 세운병원이 아프리카였어요. 좋은 뜻이라고 했지만 목적은 비자금이었죠. 러시아에 세우는 병원도 분명 다를 게 없을 거예요. 돈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분이라.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코 쉽지 않은 분인데. 한민식 후보, 이제 곧 심장이식을 받아야 하잖아요. 원하는 시기에 이식받기는 힘들 테니 뭔가 무슨 일을 벌이겠죠. 그 일이 작은아버지를 태산에서 떠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쩌면요. 이윤선님. 이윤선님. 선생님, 여기요. 아,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죠? 그 윤서 어디가 아파서 데리고 오셨어요? 어머님, 윤서 어머님. 아, 뭐. 네. 아. 우리 엄마는 말 못하세요. 집 앞 병원에서 감기라고 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는데 열이 계속 나서 엄마랑 같이 왔어요. 아, 그래? 잘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볼게요. 이제 선생님 잠깐 볼게. 선생님, 열 한 번만 더 재주세요. 네. 감기 걸린 지는 얼마나 됐어? 일주일 넘었어요. 아이고, 일주일이나. 뭐 많이 안 힘들었어? 제가 힘들면 엄마가 슬퍼해서. 전 괜찮아요. 38도입니다. 열이 좀 있네. 그 선생님이 청진 좀 해볼게. 자, 보자. 심장 박동이 좀 빠른데. 그 기침하고 열나는 거 말고 다른 데 아픈 데는? 없어요. 밥은 잘 먹고 평소처럼 많이? 원래 많이 안 먹는데. 밥을 많이 먹어야 감기 안 걸리지. 일단 검사부터 좀 해봐야 되거든. 저기 어머님, 그... 아,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검사 하겠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아,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고마워. 잘 마실게. 이거 내 카드 아니야? 응. 왜? 자식. 송 교수, 요즘 좀 어때? 뭐가요? 이사장실 가서 들이받고 태산 나가니 어쩌니 그랬잖아. 떠나라면 떠나야죠. 굽힐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언제? 네? 아빠 설마... 나도 이 자식 교수 되는 건 봐야지. 근데 자리는 없고. 지금이라도 제가 떠나겠습니다. 아니. 농담이야, 농담. 아이고, 참네. 자네는 폐고 얘는 심장인데 그냥 한번 해본 소리지. 아이고, 참네. 요즘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래야 구과장님답지. 안 그래요?
아이고 참. 지지율 60%? 와 진짜 되려나? 누군데 그래? 한미식도 몰라? 넌 대체 아는 게 뭐야? 아니 내가 뭐 모든 사람을 다 알아야 돼?